다음은 얼굴이 제일 잘하는 섹시한 짤랑이에요. 우석훈 갑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우석훈 또 만났었는데 그때와는 또 사뭇 다른 이미지예요. 아, 네. 그렇죠. 좀 더 섹시해지고 좀 더 그리고 청순해지고 약간 좀 학구적인 그런 약간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다 좀 진화했죠. 아니 약간 차가워 보이는 얼굴 천재라고는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한 애교 천재라고 조금이나마 저희가 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버전인가요? 섹시로 가겠 섹시로 먼저 갑니다. 섹시! 어떻게 조남별 팀에서도 하이텐션으로 가다가 귀여움 가능해요? 가능해요? 승현 형이 진짜 잘해요. 승현 형이 진짜 미쳤습니다. 하이텐션, 귀여움, 섹시함. 자, 똑같은 음악이에요. 네. 똑같은 음악. 하이 음악으로 볼륨 확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주세요! 하이텐션, 렛츠 고! 갑자기! 정말 저세상 텐션이네요. 아, 뭐 마음껏 지금 무대를 긁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우석군이 그런데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좀 안 좋습니다 시력. 렌즈를 좀 끼시면 되지 않아요? 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렌즈 알러지? 네. 그러면 지금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그냥 안 보이는 채로 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흐릿한 채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 침침자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야 이게 또 매력으로 승화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매력 우리 단체로 한번 가보죠. 단체 개인 카메라 있죠? 자 침침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 좀 이상한데 그림이? 저기요 예, 음용짤이 아니에요. 음용짤이 아니에요. 미니가 약간 음용하게 속눈썹이 그렇게 길대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전 잘 몰라요. 안 보이거든요. 아 샵에서 이렇게 메이크업할 때 놀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왜 말씀하시긴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인증을 했던 아이돌 분들이 있어요. 속눈썹이 길어서 그 저희가 뭘 올려드리거든요. 이쑤시개를 올려드리는데 가능합니까?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올라갑니다. 오 길구나. 엄청 길네. 오. 와! 올라갔어 올라갔어. 오. 눈 감으면 이거 두꺼운 이거 도화지 대본 가능해요? 아 괜찮습니다. 눈 감아봐요. 와! 대본 올라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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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져. 오, 완전히 붙었어. 자리 잡았어. 오, 그렇게 활동하세요. 아, 이렇게 할까요? 그거예요. 이거예요. 오. 네, 대본까지 올라가네. 하나 더 주세요. 가능해요? 쌍꺼풀에 낀다고요? 하나 더 주셔도 돼요. 쌍꺼풀에 낀다고요? 아, 아니요. 야, 이거 논란 놓잖아요. 쌍꺼풀에 어떻게 껴요? 자, 하나, 둘, 셋. 앞에 보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활동해요, 이렇게. 오, 대박이다. 저도 낄 수 있는데, 하나 있는데. 어디요? 저 여기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 개, 이거 많이 끼는 거 잘 놀아. 자, 잠깐만, 이거는 어디, 저 다큐멘터리에서 본 몇 개까지 껴요? 한번 세 개 가능해, 세 개. 더 가능합니다. 이게 많아야 쉽지 않아? 많아도 돼요. 이게 어떤 쪽? 자, 뿌뚜루. 입 밑에 낍니다. 뿌뚜루족이요? 네, 뿌뚜루족. 뿌뚜루족 맞아요. 하나, 둘, 셋, 앞에! 오! 이거예요! 이렇게 활동하세요! 몇 개요? 그 지팡이 하나 몇 개예요? 이걸로 사람을 찍는 거야! 사람을 찍는 거야! 유한이도 되는데요? 오, 지금 뭐 몇 분이? 이러고 활동합시다! 네 분 한번 유닛으로, 이쑤시개라는 유닛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한 분은 쌍꺼풀, 한 분은 입술 및, 한번 눈썹으로 해서 구름명 이쑤시개!
준호군의 매력은요, 남들이 안 들어줘도 혼자 계속 말하기예요. 아무 말 대잔치를 굉장히 즐겨한다고. 다른 멤버들의 증언을 좀 들어볼게요. 준호가 타에서 굉장히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예. 뭐 저희가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차에서 핸드폰은 혼자 계속 중얼중얼 계속 말을 해요. 그럼 이제 분명히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질문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거든요. 내가 혼잣말이구나. 네, 혼잣말을 계속해요. 야, 혼자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되시면 안 되지. 아니, 이 증언이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네. 이제 차에서 이어폰을 꽂고 가서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준호가 옆에 앉아서 보면은 계속 입이 이렇게 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꽂고 뭐라고 이러면 아 혼잣말하고 있었다고. 아니 그냥 무시하세요. 괜찮다고. 아 그냥 약간 고요 속의 외침처럼. 아니 샵에서도 계속 이렇게 메이크업이나 헤어 받을 때. 중얼중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 예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혼잣말이라서 괜찮은데 그래서 대답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도깨비랑 대화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혼잣말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누구에게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로 오늘 제 첫인상이 어땠는지 그냥 혼잣말로 그냥 혼잣말이에요. 말씀하시면 돼요. 다들 이어폰 끼우세요. 네, 이어폰 끼우시고 자, 혼잣말입니다. 너무 다 집중하는데 네, 다 못 들어요. 이어폰 끼우시고 일단 너무 연예인 같아서 아 연예인이시지만 놀라긴 놀랐는데 아까 그 1999 하려고 그랬는데 요한이 형이 미리 쳐가지고 할 게 없어서 지금 뭔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무시해주세요. 이런 식이고 아 뭔지 알겠어. 아니 너무 좋은데요. 귀여운데요. 녹화 중간중간에 얘기하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마음껏 해주세요. 통영 출신이라고. 네. 지금 뭐 한창 서울말을 배우고 있다는데 반대로 우리가 멤버분들이 형준군의 통영말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레알 통영 사투리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조 통영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정답 아시면 정답 외쳐주시면 돼요. 네. 자 부탁드립니다. 와 문당서 체리보이 통영할 갱치가 참말로 지기네. 너 이런 말 쓰냐 원래?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이게 통영 사투리는 맞죠? 네 체리보이는 아이스크림 이름 맞아. 문당서 문당에서 쳐다보니 경치가 죽이네. 오 비슷해요. 비슷해요? 문당서가 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작. 와 문당서 체리보이 통영할 경치가 참말로 지기네. 문당에서 쳐다보니까 통영의 경치가 정말로 죽이네. 아쉽다. 아, 정답 좋아. 정답. 높은 데서 보니까 큰 경치가 아주 죽이네. 이건 정답이야. 정답이야. 아, 문당서가 높은 곳이에요? 네, 언덕. 이런 언덕. 난 체리를 쳐다보니까. 보여요. 쳐다보니까, 바라보니까. 아, 나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분인가 했거든요. 체리보이. 아, 체리 같은 입술을 가진. 옛날에 쳐다보니까 체리보이구나.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름을 온 빼레빵에 기린 너희 붉기색 빛내. 요거 아니야? 정답! 정답! 기린을 본 기리보이 선배님이 재밌다고 하잖아. 야, 너 웃길라 하지 마!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줘. 기름을 온 기리빵에 기린 너희 붉기색 빛내. 아, 기름을! 기름을 온 그... 길바닥? 길바닥에 기린 너희가 기린 너희가 뭐예요? 뿌려놓으니까 아 뿌려놓으니까 볼 게 많다고요. 아니지 맞아요? 실패! 야 어렵다. 기름이 뭔지 기름이 뭐야? 그거만한 힌트. 그림이라고 정답! 그림을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볼 게 엄청 많아져서. 맞네.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림을 온 벽에 그려놓으니까 볼 게 셌다고. 볼 게 많다고. 맞다. 정답! 그림을 길바닥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네. 벽화죠, 그렇죠? 네. 볼거리가 되게 많다라고. 그게 전통말로 뭐라고요? 기름을 온 기름바닥에 기린 오일 볼기 새빛네. 아 이게 야 이 신기하네.
재밌다고 하네. 팔았어. 오! 아우. 아우. 어, 이게 승현이 형 맞은 거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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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망이. 와우, 와우. 아. 와! 와우! 미쳤다!